제리와 유미 조합은 명실상부 바텀 라인의 큰 패러다임을 불러왔었습니다. LCK에서의 말도 안 되는 승률, 초반 라인전은 비록 힘들긴 하지만 이 단점만 극복해낸다면 한타에서 미친 지속력을 뽐내며 미쳐 날뛰었기에 역시 대회 솔로 랭크를 막론하고 도대체 이 조합을 어떻게 막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제리는 지속적으로 너프가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너프 패치의 영향으로 5티어 나라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도 또 너프를 받고 말았죠. 추가적으로 유미 역시 최근 지속적인 너프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제리와 유미 조합에 대한 논란과 이러한 지속적인 너프 패치에 라이엇도 신경이 쓰였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뭐 어찌된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 환상의 콜라보로 바텀 라인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왔던 제리와 유미, 일명 톰과 제리 조합으로 제리의 벽을 넘고 기동력이 상승하고 공속이 증가하는 등의 스킬 메커니즘은 유미의 미친 유틸력과 만나 제리의 후반 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헷갈리는 평타를 두두두두 쏴대는 얄미운 제리가 안 그래도 상대 원딜에게 촥 달라붙어 있어 직접 공격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의 얄미운 유미를 데리고 이속 공속이 증가하며 이리저리 벽까지 뛰어넘고 궁극기를 팡 하고 시전해 미친 이속을 뽐내며 유미의 궁극기까지 달고 돌아다니는 제리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손쓸 수가 없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죠. 심지어 특히 한타에서 이들의 장점은 명실상부 드러났었습니다. 그 어느 조합보다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며 어느 대회든 나왔다 하면 필승 카드가 되어버린 이 전략의 영향이었는지 제리와 유미는 계속적인 너프 패치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나락의 티어에 위치에 있는 제리와 유미였지만 심지어 최근 12.16 패치에서도 역시 너프를 받고 말았죠. 아니 뭐 사실 무언가 확 하고 터져버려 협곡을 지배해버리면 라이엇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죽이기 패치를 자주 선보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롤드컵과 새로운 프리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라이엇이 이번 패치에 신경이 쓰였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언급하기를 한 챔피언의 게임 플레이 정점은 종종 상대방이 느끼는 공정성과 상극일 수 있다. 한때 제리의 궁극기를 비롯한 각종 스킬의 오버파워 밸런스는 물론 굉장하긴 하나 상대에게 대처할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팀 전투에서 무한으로 싸우는 능력을 줄이되 맵을 누비며 활약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리를 최적화 즉 너프했다고 하며 유미는 현 메타에서 제리, 트위치, 시비르와 매우 효과적인 조합으로 활약할 수 있어서 결국 하향해야 했다. 이 스킬보다 Q 스킬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유미의 공격로 단계 성적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야 한다 라고 하며 유미의 너프 이유를 설명하였죠. 롤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미 제리와 유미에게는 수많은 너프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다시 이 조합이 등장할지 라이엇이 깜짝 버프를 해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리와 유미의 조합 그리고 이들에게 행해진 너프 패치 무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상 소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